인조, 능양군이라는 인물은 원래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자, 광해군하고 이런저런 원한이 굉장히 깊었던 인물인데 광해군이 말년에 저질렀던 실정을 빌미로 해서 1623년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왕자리에 올랐죠. 자, 그러나 신하가 임금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조 정권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일종의 하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자를 극복하고 집권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것은 자신을 책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명나라하고의 관계를 광해군대보다 더 돈독하게 하는 것밖에는 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인조반정 직후의 새 정권은 명나라에게 충성하겠다. 이른바 친명의 기치를 훨씬 높이 들게 됩니다. 아예 1623년 초에 인조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새 정권의 국정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광해군대 실정으로 인해서 야기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그걸 휼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을 구휼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저 오랑캐를 토벌하는 데 동참해서 명나라의 은혜를 갚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아예 국정 목표로 내걸었죠. 자, 그런데 의욕이 넘치고 자신만만하게 출범했던 인조 정권은 애초 내걸었던 이 과제를 결국 달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인조 정권이 이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그들이 집권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겪어야 됐던 이괄의 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인조반정 당시에 인조를 왕자리에 올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무장 이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정 성공 직후 논공행상에서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죠. 자기가 인조를 왕으로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괄은 마음속으로 이런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나에게 국방장관, 병조판서 자리는 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김유나 이귀 같은 또 다른 반정의 실세들이 주도했던 논공행상에서 이괄은 저 평안도 부원수라고 하는 자리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병조판서는커녕 저 평안도의 지방지휘관으로 좌천된 셈이고 또 나아가서 요즘 여러분이 잘 쓰는 말처럼 인서울도 아니고 이 평안도라고 하는 깡촌으로 자기를 보내니까 우선 거기서 상당한 불만을 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괄 반란은 내부의 자중질환 때문에 불과 얼마 만에 진압이 됐지만 이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도 서울을 점령했던 반란이었어요. 자, 이괄이 서울에 들어오는 바람에 인조 정권은 서울을 버리고 저 충청도 공주의 공산성까지 파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괄은 서울에 들어온 직후에 인조는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흥안군이라고 하는 인조의 숙부를 다시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를 해요. 자, 인조 정권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명나라에서 확실하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자기 말고 이괄이 추대한 새로운 국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괄의 난이 진압된 다음에 인조 정권은 그야말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어렵게 잡았던 정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뻔했던 충격 때문에 오로지 모든 목표를 이 잡은 정권을 어떻게 하면
천년만년 유지할 것이냐. 즉 정권 유지에만 모든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즉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반정공신들은 과거 광해군대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했던 재산 강탈이나 적산 불화와 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을 했고 일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들이 쫓아내했던 광해군 정권이나 새로 등장한 인조 정권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뚜렷한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륙 정세는 다시 풍운으로 치닫고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누르하치는 점점점 세력이 커져서 명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명은 점점 수세에 처합니다. 이 와중에 더더욱 친명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조 정권의 비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괄란으로 정권을 상실할 뻔했으니까 만약 이괄란이 진행되던 무렵에 명나라가 이괄이 추대한 흥안군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책봉해버리면 인조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했거든요. 바로 그런 전철 때문에도 더더욱 친명의 방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조 정권이 철저하게 친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사실상 이 군사적인 대세는 후금 쪽으로, 누르하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627년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곤경에 처했던 후금은 조선에게 식량 무역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고 반면 더 철저하게 명으로 붙으려고 했던 인조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결국 쳐들어옵니다. 그게 1627년의 정묘호란입니다. 자, 이괄란 때문에 엄청난 내부 손실을 봤던 인조 정권은 이 후금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조는 재빨리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자 후금군은 섬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조선 전체를 다 유린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고 양자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죠. 후금군이 철수하는 대가로 조선은 바로 누르하치의 후금에게 1년에 면포 15,000필의 세패를 공급하고 또 무역을 허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는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형제관계라는 요즘으로 치면 우호조약을 체결을 해요. 즉 뭔 얘기냐.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후금을 형으로 섬기고 조선은 아우로 자처하는 게 바로 형제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이 이때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는데 이미 명나라하고는 조선 초부터 군신관계를 맺은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은 대외적으로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된 거죠. 명에게는 신하, 후금에게는 아우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명과 후금이라는 두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대적 약소국 조선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명하고도 잘 지내고 후금하고도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묘호란 끝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자 모두와 잘 지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명과 후금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조선은 결국 이 두 강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끼어있는 약소국의 딜레마이자 비극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1635년 세력이 더욱 커져서 명나라를 자유자재로 공격하던 후금은 마침내 스스로 칭제하면서 조선에게 선택을 강요하죠. 이제 우리도 황제국이다. 자, 그러면 조선은 황제가 둘인 상황에 직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조선 지식인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충신은 두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결국 조선은 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1636년에 일어난 비참한 병자호란이었어요. 약 4만 명의 청군 철기가 조선으로 들이닥쳤고 인조는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47일간 농성하다가 지금 석촌호수 부근의 삼전도에 내려와서 삼배구고도라는 치욕적인 항복 끝에 청에게 굴복을 합니다.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 발발 45일 만에 국왕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고 그동안 항전을 해왔던 남한선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식을 거행했다. 인조는 곤룡포 대신 평면이 입는 남색 옷을 입고 세자를 비롯한 대신들과 함께 청태종의 수왕단에서 황제를 향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 구고두례라는 치욕적인 항복리회를 실시했다. 삼배 구고두례는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세 번 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 반드시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나야 한다. 청태종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는 사실상 수십 번 머리를 부딪혔고 이에 인조의 이마는 피투성이가 됐다고 한다. 오랑캐라 깔봤던 여진족에게 했던 굴욕적인 항복은 당시 조선왕실과 사대부들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 약 10여만 이상의 애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게 붙잡혀서 피로인으로 만주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도중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최악의 경우 탈출을 시도하다 걸리면 바로 직결 처분을 당하거나 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리는 이 최악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 얘기를 자세히 할 겨를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대목이 있죠. 조선이 이렇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쳐서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누가 다시 기세가 등등해지겠습니까? 일본의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사실 외란 직후에 조선은 일본을 하늘을 같이 쳐다보고 살 수 없는 만세 불공의 원수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 청나라 세력이 점차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저 서북지방 만주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하고 관계를 척을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막부와 대마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교를 재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대마도의 경우는 자신들이 외란 때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외란 직후만 해도 조선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외란 때 잡아갔던 피로인들을 송환하는 조처까지도 취한 바가 있는데 조선이 정묘호란을 당하고 특히 병자호란을 당하고 나니까 일본이 태도를 확 바꾸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이겠죠. 조선 제들은 어차피 우리의 침략을 받지 않더라도 저 대륙에 있는 또 다른 오랑캐 침략에 쩔쩔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 조선이 처한 곤경을 적당히 즐기면서
쟤들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받아내야 되겠다. 자, 우리는 지정학적 조건이 나쁜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주변 강대국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부를 잘 추스르고 기본적인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은 우리의 불행이나 곤경을 통해서 또 다른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